안녕하세요. 앵쌤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앵무새종은 코뉴어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꽤 유명하죠. 가장 대중적이고 지금은 뭐 가장 많이 분양받는 앵무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뉴어라 이 단어는 처음에는 농장에서 시작되었다가 지금은 과학서적에도 나옵니다. 아라틴가와 퀴루라를 비롯해 9개 속, 47개 종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종으로 썬코뉴어, 그리고 그린치코뉴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이테스 2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린치코뉴어는 사이테스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함께 알아볼 코뉴어 종류는 가장 대중적인 썬코뉴어, 아라틴과 소스티셜리스, 또그 다음은 그린치코뉴어, 초록뺨 비늘무늬 앵무, 그리고 소로코 황금앵무, 파나고니아 황금앵무, 가는부리 황금앵무, 그리고 골든코뉴어, 황금깃털앵무, 노랑귀앵무, 푸른밤머리 황금앵무. 자,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김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치코뉴어, 노멀입니다. 자, 노멀은 머리는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부리는 검은 부리, 뺨은 초록뺨. 자, 모든 유전자가 초록색 뺨을 갖고 가지고 있어야지 그린치코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발에 보시면 야생에서 적합하게 예, 위장할 수 있도록 검은 발을 가지고 있고, 꼬리는 검붉은 꼬리. 날개는 초록 날개와 그리고 초록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키우고 계신 옐로우 사이드 코뉴어. 자, 다 그린치 코뉴어 계열에서 나왔는데 부모의 인자가 뭔가에 따라서 이제 각 자손들이 다르게 나오죠. 자, 검은 머리, 검은 부리, 초록 뺨, 그리고 노란색의 배와 깃털 안쪽. 그래서 노란색이 조금 있다고 해서 옐로우 사이드라고 합니다. 노란색 옆구리를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발에 보시면 살구빛 발. 검은색 위장이 아니라 어떤 뭐 분양받아서 애완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죠. 꼬리는 검붉은 꼬리깃, 날개는 초록날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은한 색깔을 좋아하시면 예, 시나몬 코뉴어를 많이 키우시는데, 자, 머리는 아이보리색 머리, 아이보리색 부리, 그리고 날도 살구빛 발, 꼬리는 다홍색 꼬리, 날개는 밝은 연두색의 날개와 배, 자, 연두색의 뺨. 아직까지 그린치 코뉴어의 인자가 남아있죠? 자, 색깔이 화려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격이 그렇게, 다른 앵무새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파인애플 코뉴어를 지금 흔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자, 색상을 알아보면, 크림색 머리, 그리고 살구빛 부리, 노란색 다홍빛 뺨, 노란색 다홍빛 가슴, 노란색 날갯깃 안쪽, 네, 노란색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죠? 그리고 붉은 배, 살구빛 발, 다홍색 꼬리.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아본 코뉴어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린치 코뉴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발이, 맞죠? 발이 검은색 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들 키우시는데 소음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많죠. 썬코뉴어.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키우는 썬코뉴어는 전혀 소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할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훈련이 잘돼 있고 뭐 이렇게 뭐 교감을 많이 하는 그런 앵무새 종이면 아무리 시끄럽다고 해도 본인 앵무새는 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공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쓴코뇨. 국내명은 태양 황금 앵무. 한국명은 아라팅가 솔스티셜리스. 자, 서식지는 북동부 브라질, 북서부 수리남, 남동부 베네수엘라. 수명은 30년. 크기는 30cm. 체중은 120에서 130g. 사이테스 2급입니다. 자, 암수 모두 전체적으로 짙은 노란색이며, 이마, 머리, 측면, 하단, 그리고 복부, 둔부, 하단 등 위에는 다양한 주황색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녹색의 아랫꼬리 들깃에는 노란색이 가미되어 있고, 노란색의 망토, 작은, 그리고 가운데 상단 날개 들깃과 아랫 날개 들깃이 있습니다. 칙칙한 회색이 비행 날개 깃털 밑에 있습니다. 녹색의 둘째 날개 듭기세는 넓은 노란색 끝이 있고, 짙은 파란색의 첫째 날개 듭기과 비행 날개 깃털의 바깥 귀까지가 있습니다. 상단 꼬리는 황녹색, 아래 꼬리는 황녹색 회색입니다. 뿌리는 회색 검정색, 눈태는 털이 없고, 회색 흰색, 눈은 짙은 갈색이 되겠습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정수리 위는 녹색이고, 녹색의 상단 등과 약간의 노란색 가장자리가 있는 견갑골이 있습니다. 둔부와 하단 등에는 빨간색의 색조가 있고, 녹색의 상단 꼬리 들깃에는 노란색 색조가 있습니다. 녹색의 목구멍, 그리고 주황색의 가슴과 복부가 있고, 녹색의 아랫꼬리 들깃에는 연한 녹색의 여백이 있습니다. 녹색의 작은, 그리고 가운데 상단 꼬리 들깃에는 노란색의 가장자리가 있고, 뿌리는 더 연한 회색, 눈태와 남막은 털이 없고 흰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린시코뇨. 국내명은 초록뺨 비늘무늬 앵무. 한국명은 피루라 몰리네. 서식지는 볼리비아의 고산지대. 수명은 10년 이상. 크기는 26cm. 체중은 60에서 80g. 사이테스 2급입니다. 자,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갈색의 정수리가 녹색을 띤 목덜미까지 나와 있습니다. 밝은 녹색의 뺨, 회색, 흰색이거나 칙칙한 노란색이 가슴 중심 부분에 있고, 깃털 끝이 갈색인 비살 무늬의 엷은 갈색 가슴이 있습니다. 갈색, 빨간색의 복부의 조각 부분, 뒷목 위에 흩어진 파란색 깃털은 때때로 희미한 깃을 형성하고 있고, 파란색 끝이 있는 갈색, 빨간색의 꼬리, 갈색, 회색의 부리가 있습니다. 눈태는 털이 없고 흰색이며 눈동자는 갈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성조와 유사하지만 갈색, 빨간색 복부에 조각 부분이 없고 갈색, 빨간색 깃털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꼬리는 더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코로 코뇨. 자, 국내명은 소코로 코뇨. 소코로 황금 앵무라고 지명했습니다. 한국명은 시타카라 브레비스. 서식지는 멕시코 레비아히 해도 제도 소코로스미 되겠습니다. 여기에 출생지가 되겠죠? 수명은 미상이고 크기는 32cm. 체중은 미상 사이테스 2급입니다. 성코뇨보다 좀더 크네요.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대체적으로 녹색이며 가끔씩 목 위에 주황색, 빨간색 깃털 한두 개가 있고 첫째 날개 들깃과 비행 깃털의 바깥 귀까지에 파란색 색조가 있습니다. 노란색, 녹색의 아랫 날개 듭기, 칙칙한 노란색의 비행 깃털의 밑면이 있습니다. 뿌리는 뿔 색상, 눈태는 털이 없고 보라색 갈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미상이지만 성조와 유사하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자, 파타고니안 코뇨. 자, 국내명도 파타고니아 황금 앵무. 한국명은 시아놀리시우스 파타고니아 고너스. 자, 서식지는 아르헨티나 남부, 우루과이 남부가 되고, 수명은 35년, 꽤 오래 살죠. 덩치가 있나 봅니다. 앵무새는 일반적으로 크면은 수명이 좀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는 45cm, 체중은 256에서 281g, 사이테스 2급입니다.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황녹색 갈색의 머리, 목 등과 가슴이 있고, 꼬리까지 하단 등과 상단 복부는 노란색입니다. 주황색, 빨간색의 허벅지와 복부 중앙이 있고, 목구멍과 가슴은 회색, 갈색이고, 가슴이 날개 띠에
흰색 표시가 있습니다. 꼬리는 파란색이 가미된 황녹색 녹색이고 아랫꼬리는 갈색 회색입니다. 흰색에 털이 없는 눈태가 있고 눈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뿌리는 짙은 회색입니다. 마성조의 색상은 성조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칙칙합니다. 더 짧고 통통한 풋뿌리와 윗뿌리는 뿔색상이고 눈은 연한 회색이 되겠습니다. 슬렌더 빌드 커녀. 자, 가는 뿌리 황금 앵무. 학문명은 애니코그 나프터스 렙토르 린추스. 자, 서식지는 칠레 중앙. 수명은 미상입니다. 크기는 40cm. 이것도 좀 큰 코뇨에 속하죠. 체중은 240g. 사이테스 2급입니다.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탁한 검정색이 빗살 무늬가 있는 대체적으로 칙칙한 녹색이고, 칙칙한 진홍색의 이마와 콧등은 빨간색이 눈 아래와 뒷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복부 중앙에는 갈색, 빨간색의 조각 부분, 갈색, 빨간색의 꼬리가 있고, 갈색, 회색의 부리가 있고, 윗부리는 길게 늘어져 있고, 덜 굽어 있습니다. 눈태는 분홍색, 회색, 눈은 빨간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대체적으로 더 짙은 녹색이고 덜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은 이마와 콧등에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윗부분에는 좀더 짧고 뿔 색상의 끝이 있고 눈태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Queen of Bavaria Cornio 또는 Golden Cornio. 요즘에 국내에서도 흔히 많이 볼수 있는 코뇨입니다. 돈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부모 인자를 같이 해서 이렇게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명은 황금 앵무, 골든 코뇨. 학문명은 구아루바. 자, 아라틴과 구아루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서식지는 브라질 북부. 수명은 15년에서 30년. 크기는 34cm. 선코뇨보다 좀더 크네요. 체중은 270g, 사이테스는 1급입니다. 자, 이 코뇨는 1급이다.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깃털은 밝은 노란색이고, 첫째, 둘째, 바깥, 상단 날개 두킷은 짙은 녹색입니다. 노란색에 꼬리가 있고, 뿌리는 뿔색상, 눈태는 털이 없고, 분홍색, 흰색, 눈은 갈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성조와 유사하지만, 뺨과 귀두깃 위는 짙은 녹색이고, 노란색의 정수리, 목덜미와 상단 부위는 짙은 녹색의 표식이 있습니다. 아랫부위는 노란색, 가슴은 칙칙한 녹색의 표식이 약간 있습니다. 상단 꼬리는 노란색의 표식이 있는 짙은 녹색이고, 부리는 분홍색, 눈태는 연한 회색이고, 털이 없습니다. 자, 골든 플룸드 코뉴어, 황금 깃털 앵무. 자, 황금 깃털 코뉴어. 학문명은 렙토시타카 브레니키. 서식지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남부가 되고 수명은 미상입니다. 크기는 35cm, 체중은 미상, 사이테스 2급입니다. 자, 눈가에 노란색 이렇게 쾌로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닮았죠?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녹색이고 아랫부분이 노란색을 띠며 복부 위에서 주황색이 스며 있습니다. 주황색 콧등까지 이어지는 전면 띠, 눈 밑에 노란색 선과 접하고 귀두깃을 지나 이어진 길게 늘어진 깃털다발을 형성하기 위해 되돌아 이어지는 주황색 띠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스며든 녹색의 꼬리와 짙은 회색의 부리가 있고 눈태는 털이 없고 회색, 흰색이며 눈동자는 주황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성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ellow Eared Parrot, Yellow Eared Cornio. 자, 국내명은 노랑귀 앵무. 학문명은 Ornithorhynchus icterotis. 자, 서식지는 북서부 에콰도르, 콜롬비아 서부. 수명은 미상입니다. 크기는 42cm. 꽤큰 편이죠. 체중은 285g. 사이테스 1급입니다.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긴 꼬리와 육중한 회색 검정색의 뿌리를 지닌 큰 녹색 앵무새입니다. 짙은 녹색의 상단 부위가 있고
아래 부위는 연한 녹색, 녹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의 이마, 콧등, 상단뺨과 귀두깃이 있고, 귀두깃은 기태장식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아래 부위의 밑바닥에는 분홍색, 흰색의 털이 없는 피부가 있고, 눈태는 털이 없고, 회색, 눈은 주황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송조와 유사하지만 꼬리는 더 짧고, 눈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블루 크라운드 코뇨. 국내명은 푸른관 머리 황금앵무. 한국명은 뭐세 개나 있네요. 자, 시타카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라틴가 또는 텍토세크스, 아쿠티코타타. 자, 서식지는 볼리비아 동부, 브라질, 파라과이, 서부 우루과이가 되겠습니다. 수명은 30년에서 40년, 크기는 37cm. 자, 체중은 165g, 사이테스 2급입니다. 성조의 색상은 암수 모두 칙칙한 파란색이 앞 정수리에서 콧등, 뺨, 귀두깃까지 있습니다. 일부 가슴에는 파란색이 스며 있고, 꼬리는 윗부분은 녹색이며, 노란색, 황녹색의 끝을 가진 아랫면은 갈색, 빨간색입니다. 윗뿌리는 회색 끝을 가진 뿔색이고, 아랫뿌리는 회색, 갈색입니다. 눈태는 털이 없고, 미색빛의 흰색이며, 눈동자는 주황색입니다. 아성조의 색상은 송조와 유사하지만, 앞 정수리의 파란색이 한정적입니다. 가슴에는 파란색이 스며 있지 않고, 꼬리는 좀더 짧고, 눈동자는 갈색입니다. 자, 지금까지 코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보는 코뇨 외에, 저기, 남미 쪽에는 특히, 뭐, 거의 비둘기 수준으로 많다는 게 코뇨입니다. 예, 종류도 엄청 많으니, 여러분들 잘 보시고, 예, 사이테스도 잘 이용해서, 예, 국내에 더 많은 번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게 제 소망입니다. 자, 감사합니다.